네,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게임 업계는 2분기에도 찬바람이 불 것이다 라면서 제가 앞서서도 여러 게임 종목들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글로벌 시장을 타겟하고 있는 여러 신작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가져가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살펴보지 못했던 나머지 게임 종목들도 오늘 리포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 증권의 넷마블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신작 러쉬가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른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먼저 2분기의 예상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6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손실 같은 경우는 265억 원으로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의 라인업은 모두의 마블2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뚜렷한 신작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게다가 모두의 마블도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제한된 지역에서의 출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컸다라고 합니다. 또 일부 해외 자회사 인력 조정을 비롯해서 비용의 효율화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은 했지만 해당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반기에 부진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는 연매출 4천억 원 이상의 흥행 신작이 절실히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업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지난 2020년에 세븐 나이츠를 마지막으로 연매출 4천억 원 이상의 메가히트 IP가 현재 넷마블은 부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신작이 뜸했던 넷마블은 앞으로 3분기에 이 신작과 관련된 부분을 주력적으로 밀고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네탑과 그랜드 크로스, 또 세븐나이츠를 주력으로 다수의 신작을 쏟아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분기에는 신작 성과가 일부 반영이 되지만 본격적인 반영은 4분기 혹은 내년 초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좀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를 해줬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선 현재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서는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76% 오르면서 46,2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출발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0.54% 오른 46,45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게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펄어비스 보도록 할 텐데요. IP의 관리 능력은 우수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영업 적자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852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9.4% 하회할 전망이고요. 영업 손실도 115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지난해 2분기에 매출 940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 42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결국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기록되는 것이 추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붉은 사막이 나오기까지 펄어비스의 보릿고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자리를 지켜왔었던 거묵 사막이 여전히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내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글로벌 유저도 앞으로도 지속되고 있는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트위치에서 7월 들어서 검은 사막을 플레이하는 스트리머의 영상이 전달 대비 200%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검은 사막과 붉은 사막이 함께 만났을 때의 시너지를 일단은 기대해봐도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면서 현재 목표 주가는 상향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6만 4천 원 선으로 제시해줬는데요. 전날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전장에서는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5만 2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은 조금 강한 상승이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1% 오른 53,2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